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유죄가 나왔죠. 하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민정수석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 그러니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49일 만에 수사를 본격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으로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송 전 시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입증 못하면 그때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이대로 끝나는가 싶던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곡점을 맞습니다.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의 수사 청탁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가 조국 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 경쟁자였던 임동호가 임종석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